Thank you.
이벤트를 준비했는데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. 네. 그래서 한 시간을 소개해 주시죠. 네. 단발머리라는 곡인데 다들 아시죠? 네. 혹시 다들 점심 드셨나요? 아직 못 드셨어요? 그러면은 점심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네, 노래를 부르고 먹는 밤이 더 맛있잖아요. 그래서 네, 그래서 점심을 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식사를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. 또 한번 같이 이메일부터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주셨으면 하는데요.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. 가사는 그제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했어요. 이 부분인데요. 가사 기억하시겠죠? 자, 한번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그제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했어요. 자,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.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공연이라는 게 여러분들과 관객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곡의 마무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자 하니까 한껏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그럼 단발머리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
이렇게 같이 박수만 칠 게 아니라 같이 또 따라 부르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요. 네, 저희만 기분 좋은 거 아니죠, 지금? 네, 다들 지금 행복한 표정으로 저희 공연을 바라보고 계셔주는데요. 저희 또한 너무 기분 좋게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저희의 음악이 힐링이 되고 조금의 쉼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네, 다음 들려드릴 곡은 여기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고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노래인데요. 네, 이무진 씨의 신화등이라는 곡입니다. 네. 지금 여기 친구 하고 돌아왔어요. 네, 지금 외면했다가 방금 돌아왔는데 이게 따라 불러주실 거죠? 네, 가사 다 알고 있죠? 네, 오케이. 자, 그러면 신호등 한번 가볼게요.
거의 100%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대한 옆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행복해하는 표정을 짓는 것 같습니다. 어느덧 저희 마지막 곡만 나왔는데요. 저희 마지막 이제 곡 들려드리고 그 다음 팀이 또 멋있게 준비 중이니까 또 다음 팀이 루시앙 상금이었죠? 네. 그래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 마지막 무대 뜨거운 박수로 끝내고 또 뜨거운 박수로 시작을 또 다음 팀에게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곡으로는 이문세 씨의 곡으로 끝낼까 하는데요. 붉은 노을이라는 곡 혹시 다들 좋아하시나요? 네. 붉은 노을 들려드리고 저희는 누나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저희는 누나리스였고요. 저희 팀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대 너만 보면
감사합니다. 네, 저희는 여기까지 문화제스였고요. 저희는 빠른 네, 철수를 하고 다음 팀을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